어? 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 손바닥만한 이게 미니 PC라는 거지? 야, 선 넘네. 하이 가이스, 코나고입니다. 제가 손가락만한, 아니다, 손가락은 조금 오바고 손바닥보다 작은 PC 소개할게요. 이거. 나 손 별로 안 큰데. 이게 생각보다도 더 물건입니다. 그냥 별거 할 수 없는, 그냥 그저 그런 그렇게 작은 사이즈로 어그로 끄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실제로도 유용하게 쓸만한 아이템입니다. 얼른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미니스포럼에서 나온 제품인데, 동일 브랜드에서 미니 PC 형태의 제품들이 나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손바닥만한 PC는 처음 써봐요. 이 제품을 PC라고 부르는 것조차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PC입니다. 하드웨어 먼저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외관을 보면 워낙 작은 기기다 보니까 쿨링을 위해서 벤틸레이션 홀이 제품 전체에 가득하죠. USB A 포트 두 개 있고 2.5GB 포트 하나, 옆으로 USB C 포트가 있는데요,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포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HDMI 2.0 포트까지 하나 있고요. CPU는 인텔 M100 프로세서로 4코어 4스레드, 최대 클럭 스피드는 3.4GHz입니다. 성능은 제가 이따 뒤에서 용도 보여드리면서 다시 언급할게요. 그리고 메모리는 8GB DDR5 램에 256GB 저장 공간, 그리고 고작 이만한 사이즈의 Wi-Fi 6와 블루투스 5.2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윈도우 11도 기본 설치되어 제공되고요. 일단 하드웨어를 여기까지 보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첫 번째로, 야, 이거 정말 진지한 PC가 맞구나 라는 사실. 뭐 하나 빠진 거 없이 포트 있고 무선 인터넷, 블루투스 연결도 되는 정말 진짜로 정말로 PC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포트를 살펴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죠. 바로 USB C 포트를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이 제품의 가치를 결정짓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작은 사이즈의 PC를 사용하면서 케이블을 두세 개씩 연결해서 주렁주렁 사용하는 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USB-C 케이블 하나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세상에서 제일 심플한 데스크 셋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건 딱 하나, USB-C 포트를 통해서 업스트림 충전이 가능한 모니터.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해결돼요. 최근에는 맥뿐만 아니라 윈도우에서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랩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니터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니터에서 USB-C 포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조사 페이지에서 그 포트에서 전원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전력이 얼마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이 제품의 TDP는 6W로 설계되어 있고 우리는 미니스포럼에서 권장하는 대로 높은 성능을 위해서 바이오스 세팅을 만져서 9W로 바꿔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즉 우리는 고작 9W 공급만 받으면 되는 거죠. 마침 사무실에 TCL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USB-C 업스트림 충전을 지원해서 데스크 셋업을 이걸로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전원 연결된 모니터에 USB-C 케이블만 하나 이 미니 PC에 연결하면 끝입니다. 전원 공급과 동시에 영상과 오디오 신호 모두 모니터와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우스와 키보드 동글 하나 연결하면 정말 끝! 앞서 말한 대로 미니스포럼에서 높은 성능을 위해서 바이오스 변경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서 부팅하면서 델키를 눌러서 바이오스 메뉴에 진입을 하고 전력 리밋을 9W로 전부 바꿔주면 됩니다. 이 제품의 활용도는, 첫 번째는 영상 스트리밍 머신입니다. 유튜브에서 4K 영상을 실행해보면 프레임 드랍 없이 엄청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와이파이 6 지원하는 것도 큰 몫을 하겠죠. 그래서 집에 있는 어떤 모니터든 이렇게 케이블 하나로 이거를 스트리밍 머신으로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그냥 집에 있는 TV에는 HDMI 포트를 사용하게 되면 거실 PC 환경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뭐 학습용이든 사무용이든 회사에서 사용하는 랩탑은 따로 있을 거고, 그거 외에 집에 또 다른 랩탑을 구매하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윈도우 없이 생활하는 게 불편한 경우 당연히 생기죠. 그럴 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가정용 PC로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쇼핑하고 인터넷 브라우징, 오피스 문서 작업, 그리고 저는 많이 하는 게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은행 업무 같은 거, 분명 윈도우가 유리한 작업들이 있죠. 그럴 때 사용할 용도로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성능이 나름 괜찮은 게 AAA 타이틀을 돌릴 순 없지만 최신 인디 게임들은 수월하게 즐길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하데스 같은 경우 이젠 저는 흥미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까지 할 정도로 좋아하는 게임인데 이게 풀 HD로 충분히 돌아갑니다. 비슷한 종류의 할로우 나이트 같은 그런 인디 게임들 위주로 만약에 즐긴다면 나름 캐주얼한 용도의 게임기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모든 활용도를 통틀어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결국 그냥 이거를 가방 한 켠, 가방 속 조그마한 주머니에 넣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유롭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겠죠. 예를 들면 휴가를 간다고 했을 때도 이거 하나 가방에 딱 넣어서 갖고 가서 호텔 TV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PC를 정말 아무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이 결국 핵심이 아닐까. 그리고 또 중요한 스펙, 가격. 이 제품의 가격이 불과 $180라는 거.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집에 윈도우 컴퓨터 하나 필요해서 1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쓰는 것보다 사용하려는 용도만 맞는다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아주 재밌는 PC 하나 리뷰해봤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제품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